신기하네, 신기하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댓글에 영상 업로드 좀 많이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다리신다면서 댓글 많이들 남겨주셨는데,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가 이상하죠. 감기에 걸려가지고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깨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샵월킹님 그리고 미니별님 등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액체괴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저도 오늘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짠! 칼라 아이폼을 준비를 했는데, 이 중에서 저는 보라 색깔 액체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잘 모르니까 산화성어 문구점 아저씨한테 여쭤봤는데 이걸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입해왔습니다. 만져보니까 이 촉감이 되게 신기하네요. 물을 물에다 넣고 그 다음은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. 적당히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큰 데다 옮겨봅시다.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큰 데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잘 녹여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? 맞다고 말해주세요. 다 녹은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되겠죠? 자, 거름망을 이용해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여기다가 물풀을 넣어보도록 할게요. 살점이 떨어져 나갈 줄이야. 술뚜껑을 열다가 에라이. 뭔가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자 이렇게 섞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액체괴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이런 느낌이군요, 여러분. 오. 신기하네. 재밌네. 안 맞네요, 이게. 오. 신기하네, 신기하네.
대박. 뭐. 여러분, 완성이 됐습니다. 손에 묻는 거는 잘 떨어지는데, 그러니까 옷에 묻으면 잘 안 주워지네요. 조심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느낌은 이상한데 신기하네요.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액체괴물을 만들어봤는데 그래도 나름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잘 만든 것 같아요. 그렇죠, 여러분? 자,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면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요,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다음 두 번째는요,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마구마구 눌러주세요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댓글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. 뭐 다음 영상 뭐 원하는 포핑 쿠킨이나 뭐 오늘 영상 본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. 뭐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. 그냥 악플만 아니면 됩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이 세 가지를 전부 해주시면요,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액체괴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폰 색깔은 아마 랜덤으로 나갈 것 같아요. 제가 예쁜 색깔을 엄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